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뭐 처음이니까 이게 기분이 어떠냐면 시집간 딸이 한 10년, 20년 만에 오는 느낌? 좀 특이하네요. 시집간 딸이 한 20년, 20년 만에 엄마 집에 어렵게 오는 법? 그런 느낌? 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잘해주려고 생각해요. 야, 좋아. 모든 걸 다 해주겠어, 우리 기. 진짜 새색시 같으세요. 뭔가 약간 제가 결혼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사실 이불 하고 막 다 싸들고. 아, 그렇네요. 그래서 깨졌어 지금. 나라를 두고 가다니. 시집을 보내는. 경화님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고 계속 안녕하세요. 오늘 밤 나한테 무인을 빼앗긴 기분이 어때? 우리 아기 좀 질투를 같이 보낼까? 셋이 가고. 너무 예쁘다. 나 이상한 느낌이야. 얘가 오는데 아까 이제 묻는 거야. 정확히 어떤 느낌이냐는데, 있잖아, 이게 조상의 입장이야. 내가 진짜 엄마였던 것 같아. 왜냐면 엄마가 시집 갔다가 한 10년, 20년 만에, 옛날에는 내 딸이 멀리 가면 자주 못 왔어요. 그 집 귀신 된다고 했잖아. 너무. 한 10년, 20년 만에 오는 딸을 만난 게. 저희 외할머니가 시집 가서 엄마를 한 번도 못 봤대요. 왜?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해서. 엄마, 옛날에 그거 많았다. 근데 딱 그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그 시간이 아까, 저기 내일까지 시간이 아깝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뭔가 약간 되게 오랜만에 시집 가는 느낌, 뭔가를. 예, 친정에 오랜만에 이렇게. 가는 막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뭐 이불하고 뭐 베개하고 뭐 이런 거 싸갔는데 마치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뭐 맞아요. 친정에 뭘 챙겨가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10년, 막 20년 만에 처음 와서 Rainy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
드라마 하고 싶은 게 많다고 하니까 이제 어제 다 했어요. 거의 다 막 놀고 하고 하니까 재밌어서 되게. 그리고 어제 그걸 알았어. 오, 이렇게 누구한테 크림하고 로션 발라주는 게 어떻게 재밌구나. 인형도 소꿉놀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네. 또 옆에서 엄청 떠들어요. 계속 새벽 3시까지 계속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기분?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완전히 뭔가 치유시켜서 사료 시집 보내는 기분. 그래서 오늘 새로 태어난 날 신랑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를 잘하기를. 우리에게 축복해. 정하기 행복해. 처음부터 끝까지 꿈인지 생신지 현실감 제로.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상상하지도 못한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진짜 제가 이게 완전 애기가 된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을 원 없이 다 받은 것 같고. 또 자고 싶어.